지금 현재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라도 비 오는 양이 다르네요. 한 지역이라도. 여기는 그 관내에서 해발이 조금 높은 데입니다. 대략 한 250에서 350 고지 높은 데입니다. 관내에서. 이 밭은 현 유목인데, 저 뒤편에는 또 성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유목인데, 오늘 뭐 비가 오니까 가서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비 오는 와중에도 또 궁금해서 들려봤습니다. 뭐 평소에는 갈 데가 너무 많고 이래서 비 오는 날, 제가 일하고 있는 데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비가 오더라도 우산 쓰고 잠시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현재 홍도예요. 나무는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6,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자금료인데, 작은 M9 자금료를 심었는데, 이렇게, 거의 묻혔죠. 그래도 접목 부위가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비대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좀 양호합니다. 뭐, 책과는 많이 된 건 아닌데, 대목을 겨냥해서 적과를 좀 과감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월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과가 조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뒤자리에 또박또박 이렇게 착과를 시켜 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땅이 질고 물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이 상당히 대과 위주로 많이 뜨는데, 재소형 과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가지도 보면은 이렇게 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는 또 제가 알기로 또 아리수가 있습니다. 아리수 품목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에도 이렇게 착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슈가 홍도죠. 뭐 후지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미시마, 로얄 후지, 피덱스, 뭐 다양한 종류의 국내 후지가 많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곱습니다. 상당히 곱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곱습니다. 이런 열매가, 옆에 나무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상당히 곱다. 우리가 착색 관리가 중요합니다. 착색 관리는 갑자기, 물론 이 능금이, 제 나이가 되면은, 색깔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색깔은 잘 날 것이냐. 우리가 좋은 능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나무에 투자하거나 또 노력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능금을 수확하는 집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되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비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 비배 관련 역시, 이 뿌리 부분, 뿌리가 모든 나무의 어떤 생명이죠. 큰, 사람은 머리가, 두뇌가 내 체격 중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나무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뿌리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게 이렇게 전목부의 노출 부위. 그 다음에, 작은 대목이냐, 외화 대목이냐, 이중 대목이냐, 일반 대목이냐, 과거부터. 뿌리 근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밭의 토양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 통기성이 좋으냐. 토양의 특성은 무엇이냐. 또 전목 부위가 얼마나 땅에 묻혔느냐. 밖에 노출됐느냐. 나무 수는 어떤가. 그 다음에 어떤 그름을 많이 사용했는가. 몇 년간 사용했는가. 또한 수확기 무렵에 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재반 여건들이 모두 궁합이 충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형적인 특성. 나는 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좋은 위치적 조건에, 그런 지리적 조건에 위치해 있는 가소회라면은 또 색깔이 잘 날 수 있는
호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또 수세가 강한 그런 가수원 나무에는 이 풀을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분산시키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무 뿌리는 과흡수하지 않도록 풀을 통해서 분산시킨다. 그런 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인접 무렵 때는 오히려 풀을 좀 늦게 예치한다. 풀을 통해서 최대한의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분산시켜버리고 나무는 최소한만 흡수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풀 관리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성분이 있죠. 비료 성분, 16대 원소, 또 필수, 미량 원소, 필수 원소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은 좋은 능금을 수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마 7월 평소에는 뭐 우리 밀 증상 예방을 위해서 제가 염화택 칼슘이나 초산택 칼슘을 연면시비 해달라. 담용치기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농약과 혼용해서 같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0.3%액 그런 이제 20단마리 1 내지 1.5kg 범위만 담용 또는 방제약과 혼용해서 어차피 약을 살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2, 3회 정도를 연민시에 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막 인삼가리 그런 것들,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PKC골드, PKC골드는 인삼 P와 K 칼슘, K 가리와 C 칼슘, PKC골드를 저는 7월 20일, 25일부터 제 1차 연민시비를 권장드리고, 물론 작물 보호제와 당연히 혼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대략 그 다음 소독 10일 후 다시 PKC골드를 한 번 더 연민시비 해달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삼가리입니다. 인삼가리, 칼슘이 포함된 인삼가리 연민시비 전용이다. PKC골드를 한 2회 정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착색제 때문에 착색제는 이 뺑기가 아닙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과거 20년, 25년 전에 그런 시절에 그런 착색제가 아닙니다. 요새는 천년 식물을 가지고 거기서 안토시아닌을 뽑아내서 그래서 다 이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그걸 쳐가지고 또 그걸 친다고 해서 강제로 갑자기 빨개지는 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그런 식물 천연 호르몬제를 투여함으로 해서 또 서로 같은 식물이니까 궁합이 맞죠. 서서히 착색 발현을 유도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또 그런 걸 엄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과수농가들 분한테 공급을 합니다. 자, 공급에서 큰일 나죠. 그래서 엄중히 심사 과정을 거치고 또 업체 측에서 실험을 했더라도 별도의 시험 과정을 1, 2년을 또 별도 시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현재 보이 요거는 아리수입니다. 아리수인데 참 동독이 엄청 많이 꼈네요. 역시도 이 산지형 가수이지만 여기도 냉해 피해를 받았다. 작년에 제가 이맘때 정도 왔을 때는 과피가 깨끗했었는데 몸통 동록이 엄청 심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래도 이걸 다 딸 수는 없죠. 저건 저대로 또 색깔이 붙으면은 일정 부분 커버가 되니까 별도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KC 골드를 치시고, 2회 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연 착색제는 언제 치느냐. PKC 골드는 천천히 착색을 유도하는 그런 연민시비용 인산, 가리, 칼슘 제품이고, 착색제도 제가 두 번 정도, 적게는 한 번, 많으면 두 번을 권장하는데, 그때도 무조건 친다고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작물이. 그래서, 착색이, 이 전체 수관 전체에 이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붉은색에 붉은 빛이 감돕니다. 그때 1차, 그 다음에, 그 다음 파스에 또 조금 더 물들었을 때, 그 다음 파스 때 한 번 더 2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도장지를 제거합니다. 물론 도장지를 제거해야 되죠. 도장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까리 나는 게 아닙니다. 도장지 때문에 지상구의 햇빛이 가수원에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함으로 해서 각각의 잎들과 각각의 열매에
충분한 햇볕이 도달되기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안길을 제거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런 나무는 도안길 제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어. 자체가 제거할 게 없습니다. 없다. 다만 좀 과분한 그런 가수원은 열매에 열매 몸뚱아리에 붉은색이 다 전체로 감돌 때 그때 도장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미리 제거하면은 착색기 때 미리 제거하면은 물론 착색 유도하기 위해 제거하겠지만 미리 제거하게 되면은 도장지가 질소를 분해시켜줘가지고 열매가 착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질소 성분이 분해될 건더기가 없어집니다. 도장지 빨아먹고 분해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함으로 해서 오롯이 뿌리에 있는 질소 성분이 열매로 이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은 더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고 또 수확기 때가 열매가 과육이 조직이 열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갈라져 버립니다. 꼭지 열과 일찍 제거한 집 수세가 강하고 도장지 일찍 제거한 집은 확실히 꼭지 열과가 많습니다. 다 기스가 돼버리죠.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가 때가 되면은 적엽 작업 잎 제거 작업도 말씀드리겠지만 이파리 제거 작업도 경쟁적으로 일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하게 되면은 일소 피해 우려도 있고 또 꼭지 열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접 이파리들이 오히려 착색을 더 잘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일찍 제거하다 보니까 열매가 누렇게 늦게는 누렇게 허옇게 그리고 진한 색깔이 발견되지 않고 연하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발현되거든 도장지를 제거하시고 열매가 조금 더 붉은색을 더 나타냈을 때 그때 열매 근처 옆만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우산을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따신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다 따버립니다. 열매만 대롱대롱 놔둡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이래 따서는 안 된다. 열매 근접엽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매에 밀어주고 착색 발전을 도와주는데 그런 소지 인자들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열매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 열매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잎 제거할 게 없습니다. 이거 떨어진 잎인데 잎이 다 들렸죠.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각각의 틈새로 햇빛이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이 가리는 이파리 이런 거 이런 것들 뒤에서 딸 게 없다고 제가 봅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그늘이 좀 칠 수 있죠. 요 화면에 여름에 제거하시면 잎이 깔이 100%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날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거를 처음이 다 따면 이 다 따면 주인이 또 화면 보시고 뭐라 하시겠네. 영상 보시고 이 시범사 한번 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양호한 집이에요. 근데 이걸 왜 다 따냐 이게 전부 다를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그럼 사과 당도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개선해줘도 소비자한테 맛있는 열매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재수용 과일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굳이 굵은 열매를 수확할 필요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일부 찬성하면서도 국내의 유교문화와 제사문화 어쩔 수 없는 이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구조의 어떤 그 좀 문제, 대과를 해야 값을 많이 주는 문제,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굵어야 상가수가 불는 그런 문제, 소출량이 많아지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비 패턴의 변화는 생산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이야기지만 지금 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착색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건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일소폐가 우려되고 아마 탄저병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탄저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지에 갈반도 보이고 홍로에 탄저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량이 적거나 이런 집들은 확실히 탄저균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카톡으로 제한돼 보여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의 방제 처방 카드를 보면은 양량이 적습니다. 나무 식재수 대비 재배 면적 대비 양량이 너무 적습니다. 확실히 방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가을 되면 결과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균이 많이 없어서 포자가 많이 없어서 잘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2017년도처럼 전국 단위로 대단위로 확산될 경우에는
폐농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전정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비비갈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건전한 열매를 수확해야만이 여러분들 소득과 직결되고 특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금년도 생산량은 일부 감소될 것이다. 화산병도 한 480 농가가 매몰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5% 정도의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5-6% 이상이 감소됩니다. 그런데다가 일부 열매가 없는 나무도 꽤 많습니다. 단에 보면은 그래 봤을 때 국내 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뭐 상당히 기대할 만큼 된다. 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매 관리를 잘 해달라, 착색 관리를 잘 해달라, 당도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풀 관리, PKC 골드, 인산가리 칼슘 제품, 그 다음에 잎 따는 방법, 도장지 따는 시기, 많이 따게 되면 열과 오히려 착색이 나쁠 수가 있고 당도가 저하될 수가 있다. 잎 따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들어가서 업로드 되기 전에 밑에다가 글로서 또 몇 자 더 적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홍로와 아리수 과수원에서 비 오는 날 궁금해서 현장에서 잠시 방문해서 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라코다였습니다.